예, 밖에서는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스스로는 묘수라고 평가했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선교 대표를 필두로 한국당의 불출마 의원들의 주요 당직을 맡았는데 민주당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유주현 기자입니다. 범 여권은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탈당과 입당을 강요한 정당법 4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선거법 88조 위반 논란도 제기되지만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는 게 아직 법적이나 학술적으로도 좀 뭐 정립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새로운 양태라서 저희도 새로운 좀 고민이 필요해. 한국당은 정당법과 헌법 법률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의석은 19석입니다. 한국당에서 의원 20명이 당을 옮기면 기호 3번이 가능해집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은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미래한국당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의원 꺼주기 꼼수라는 비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당은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의원 꺼주기의 원전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과거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꺼주기를 했고 꼼수 논란은 총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유주연입니다.